아니 근데 어떻게 타임머신을 주울 수가 있어요? 길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죽기 어려운 세상에? 그건 나도 의문이에요. 어떻게 주웠는데요? 비가 아주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.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그날따라 내비는 고장났지 빗물에 아픔 뿌였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길을 한참 돌면서 헤매던 중이었죠. 그러다 마주친 겁니다. 그 굴다리 앞에서. 버려진 것처럼 놓여 있었다고요? 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 심지어 그 안에 당신 앞에 보이는 굴다리를 통과하라 뭐 어째라 사용하는 방법까지 적혀있는 설명서도 놓여 있었고 당신 앞에 보이는 꼭 누군가가 발견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잖아.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. 우리가 부딪혔던 그날 당신이 물었던 말 기억해요? 전화통화? 이게 어디 막 부딪히고 그럴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. 혹시 통화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? 했네. 했어. 보통 운전 중에 그딴 짓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?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? 사실은 그날 나한테 진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거든. 예. 뭐라고요?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. 예? 오! 그때는 뭐 이래저래 정신도 없고 이상한 전화다 싶어가지고 그냥 넘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뭘 모르는 사람이 한 말 같지만은 않아서요.